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비주얼리스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주얼리즘입니다. 최근에 기초적인 튜토리얼과 디자인 싱킹 영상들을 주로 업로드했었는데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루핑되는 아트웍을 만드는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런 재밌는 작업을 발견하게 됐는데 시나포디를 사용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마포디를 실행시켜 주시고 텍스트를 꾹 눌러서 텍스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영어 V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문구나 폰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를 조금 얇게 만들어주고 지금 축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 얼라인에서 미드를 클릭해 주셔서 가운데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전 약간 페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해서 캡스에 들어가 여기서 적당히 베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셀렉션 태그들을 다 지워주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 오브젝트를 약간 종이처럼 둥글게 말리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폴리곤의 개수를 늘려줘서 부드럽게 말리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오브젝트가 전부 폴리곤이 많아지면 신이 무거워지니까 먼저 하나를 복사해서 잠시 눈을 꺼주고 폴리곤 모드로 오브젝트의 모든 폴리곤을 선택하고 단축키 US 서브 디바이드로 폴리곤의 개수를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에 눈을 꺼주고 아까 눈을 꺼주었던 오브젝트를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너를 불러와서 넣어주고 그럼 이렇게 복제가 되게 되는데 클로너를 클릭하고 모드를 그리드가 아니라 리니어로 바꿔주고 Y축이 아닌 Z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간격을 조절해보면서 적당한 거리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Alt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더욱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6.5cm 정도로 간격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수를 조금 늘려준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워크플레인을 꺼주겠습니다. 이제 카운트를 적당히 늘려줬으니까 이번에는 우선 카메라를 불러와서 앵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퍼런스처럼 약간 비슷하도록 이런 느낌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개수도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서 활짝 늘려주고 이제 이렇게 우측에서 끊기지 않도록 만들어줬으니까 이번에는 클로너의 눈을 꺼주고 아까 꺼버렸던 V를 다시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를 잠시 카메라 꺼주고 카메라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카메라 눈만 꺼주겠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를 뒷부모를 이용해서 둥글게 말리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어 줄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핸드 뒷부모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Alt-G로 널로 묶고 널 오브젝트 이름을 V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드를 클릭해서 스트렝스를 늘려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뒷부모 방향이 가끔은 헷갈려서 일단 스트렝스를 늘려놓고 위치를 변경하는 편입니다. 밴드를 눌러주고 로테이션 시켜준 다음에 확인해보면 원래 크기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밴드를 클릭해주시고 아래에 Keep Length를 체크해서 기존 오브젝트 크기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밴드의 스케일을 좀 줄여주고 세로로 길이를 늘려주고
위치를 변경해 보시면서 기부모가 오브젝트에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트랭스를 좀 더 늘려주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만들어주신 글자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스트렝스나 사이즈의 수치가 변경될 수 있겠는데 기부모의 크기와 스트렝스를 조절해 보시면서 원하시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이 기부모의 위치값에 키를 줘서 글자가 이렇게 말리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0프레임레이트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0프레임에서 키를 잡고 3초가 되기 전 80프레임에서 밴드를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키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키를 80프레임에서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커버를 조절해주고 한번 재생해보면 이렇게 스티커를 떼는 것처럼 살짝 말리면서 떨어지는 오브젝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의도한 대로 루핑되도록 만들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클로너에서 글자의 간격을 얼마나 주었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클로너에 들어와서 클로너의 눈을 켜주고 클로너에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저는 아까처럼 6.5cm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복사해서 클로너 자체의 Z축에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서 만든 오브젝트와 클로너의 간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앞에 있는 글자가 떨어지도록 잡은 80프레임으로 가서 클로너의 키를 찍어주시고 90프레임으로 가서 위치를 변동하기 전 위치값인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키를 찍어주고 한번 재생해보면 이렇게 앞에 있는 글자가 떨어지고 클로너 자체가 앞으로 다가와서 자리를 잡는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애니메이션이 어색하니까 다시 타임라인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면 좋을지 클로너로 잡은 키를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키를 잡고 움직이다 보면 실수로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보다 앞으로 키를 옮기게 되었고 이렇게 재생해보면 여기 뷰포트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루팅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레퍼런스처럼 메탈 느낌의 재질을 넣어서 렌더해보았는데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으로 멋진 아트웍을 만드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